정재규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전기를 전공하고 있고요. 참가하게 된 계기는 재작년에 보호관민에 처음 참가했는데, 평소에도 역사를 좋아하고 제가 영화 제작하는 일을 알바식으로 하고 있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은혜인데요. 강씨라서 제발 기억부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또 제가 먼저 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21살이고요.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맞아가지고 중국 갑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네 분 여기 같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인경 선생님이 이런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신청을 해서 올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지금 그 천도교 중앙총부 내에서는 동아혁명 기념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동학의 유적지나 또는 필요한 곳에 강좌를 찾아가고 또 자료집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100주년 추진사업위원회에서 집회위원을 맡으면서 우리 근현대사에 관한 기록들을 조사하고 준비하고 그런 또 활동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박기태라고 합니다. 항상 보고당민 있을 때마다 이제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못해서 이제 직장이 돼서야 차를 쓰고 이렇게 왕복에 돼서 굉장히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천도교 사회문화관 김상균 차장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특별회계 사업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행사도 문화체육 관광부가 후원하는 그런 특별회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종합 대본을 하시는데 항상 추천을 해주셔서 오게 되었고요. 많이 배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전공학부고요. 주은경입니다. 저는 시각디자인에서 세부전공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는 김규원이고요. 저희 아빠가 일하시는 곳에서 약간 의미 있는 탐방 여행이 있다고 하시길래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는데 좋으신 분들이랑 좋은 이렇게 탐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생단 도우미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세 자매가 같이 참가하게 됐고요. 참가 계기는 17년도에 중국 답사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외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현장을 직접 가보게 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게 됐고요. 네, 지방 둘째 딸이 도아라라고 합니다. 저는 천도교 대학생단 단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8월에 제가 동생이랑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었거든요. 근데 단톡에 갑자기 교회에서 30만원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1천표를 봤더니 역사 공부도 하고 항일 유적지를 탐방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를 가볼까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예매한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지금 천도교 대학생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장찬우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 영상 학부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들께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영상을 만드시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더 배우고 나중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강신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그 중국 그 독립대장령 거기를 갔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처음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임용고시라고 하는 그 벽이 있어서 좀 공부에 조금 빡빡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냐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또 좋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학과 다니고 있는 서은민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최수민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미술사학이고 이제 8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신분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역교 역사교육 전공을 하고 있는 이주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냐면 서울 동막 보따리인가요? 인민보따리. 네, 거기서 홍보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인경 쌤이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전화 오셔서 꼭 신청을 해라. 철호의 기회다라고 해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아, 네, 여기는 단지 동맹비인데요. 아,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안중근 의사님이 여기서 단지 동맹하셨던 거를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여기를 이제 러시아 그 국가랑 그 한국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2001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떠니까 와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항상 교과서로만 보던 그런 현장을 실제로 와서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한중근 의사의 어떤 심정을 조금 더 제가 실제로 감정이입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좀 뭉클하기도 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신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또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 즐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느낌이 어떠세요? 네,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해외로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이주에 오셨는데 여기는 이제 연해주 신안촌에 와 있습니다. 이 신안촌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런 곳을 또 직접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여기서 살던 분들도 또 강제 이주를 당하셔서 또 이제 거주지 되고 생계에 또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곳에 직접 와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계 독립운동 기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성명회나 건업회 같은 다양한 단체들을 직접 가르쳐 보았는데요. 항상 책에서만 보고 지식으로만 접해왔었지만 이게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이렇게 직접 신안촌에 방문을 하고 신안촌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을 직접 기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직접 다녀온 답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잘 가르쳐줄 수 있고 그런 참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